이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6일 제1차 분회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등의 한 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2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 시의회 보고권 한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2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용 애치원클럽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 한 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제2차, 제3차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속회의로 개회하여 2021년도 시정 주요부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6일과 2월 20일 2차에 걸쳐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의 홍원표 위원님을 부위원장의 김학원 의원님을 선임하고 이천시 의회의원 징계 요구요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2월 19일에는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의 이규화 의원님을 부위원장의 서원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일론미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2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정무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발전 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9건을 일괄 선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보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시민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의례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통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기 진작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회원 및 조직들을 재해, 재난, 발생이나 봉사활동 및 사회안정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읍면동 1회 개최 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여 업무 수행에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오는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사업의 다양화 및 확대되고 있고 각 마을 경로당 대표자의 역할이 중대되어 경로당 회장에서 활동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한수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한수 활동 등 지원을 통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 확보와 주민의 자긍심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오는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문타입 심벌마크 CI를 이천시 대표 심벌마크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영문타입 심벌마크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행사 등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례 연구 및 정책권의 내용을 추가하고 분과수를 조정하여 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여 이천 발전을 모색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규모를 마련하고 수련시설 이용 대상 사용 조건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폐지 개정으로 인한 각 조항의 미비점 보완 및 유사 조례, 이천시 보건 진료소 진료 수가 조례 통합 병력 명문가의 진료비 감면 근거 신설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수질 검사 규정의 삭제 등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정부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 방향 모습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율을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괄 선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 실손공자 보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0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 농기계 임대사업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부동산 가격 공시전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유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유사일정 제17항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 배치환 클럽 결정 변경안 시위의 의견 청취권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전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과도한 학력주의를 해소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사회 풍토를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주의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업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의 영농 편의 제공 및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권익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해 예방, 안전조치, 공익 및 갈등 해소 등을 위한 경우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권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의 푸드플랜 수립 등 식품부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따른 중점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천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촌 신력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농촌 개발 사업의 일환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단, 추진위원회 등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권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의 지원클럽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권입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의권은 현재 회원제 18월로 운영 중인 H1클럽 구 덕평CC에 대하여 대중제 구호를 증설하여 골프 대중화로 인한 수요의 대응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기존 청소년 수련시설을 폐지하고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여 이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천시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선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거 주심으로 각각 가결되어 선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선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시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특정 목적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 회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1,290억 7,205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2%인 242억 9,12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전염병의 그 장기 지속에 따른 대응으로 내지된 국토비 보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 및 경제활동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일자리 뉴딜 사업 등의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선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지리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각각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의사정 제22항 이천시의 의원 징계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천시의 회의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진행에 직접 관계된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과 보도진을 비롯한 방청객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고 방송실에서는 방송 송출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본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최첨 규정에 의거 김윤정 의원님께서도 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장례 정리를 하여 10분간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해하십니까? 이천시의 의원 징계 요구권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경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김윤충 의원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김윤충 의원님이 출석하지 않아 추후 본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동료 의원 징계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의원을 방문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회는 더 발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8회 이천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